교토는 일본의 천년 도시입니다. 그만큼 문화유산이 많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꼭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에서 교토로 이동하여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으며 교토에서 꼭 가야 할 장소들을 하루에 담았습니다. 교토의 아름다움을 잔뜩 담은 여행 시작합니다. 자, 즐거운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뼈오입니다. 왜 웃어? 뼈이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교토에 갈 건데 교토는 오사카랑 같이 많이 가는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일본의 전통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라서 교토 안에서는 또 버스로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패스도 구매를 해서 가볼까 합니다. 지금 다리 안 아파 이제? 오케이, 다행이네. 비 왜? 키모노는? 키모노는 가서 보시죠. 오케이. 아, 오늘이 일본에서 지금 처음 맞는 평일이라서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제까지는 좀 잔잔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도시들이 확실히 좀 생기가 차있다? 뭐 일하러 가는 거겠죠. 지하철 보면은 이게 폴 교토 폴 어디 어디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나 보다. 사람 엄청 많아요. 와, 예쁘다 집. 일본은 맨션이 많아, 이렇게. 빌라 같은 거. 옆에가 진짜 예쁘고요. 교토 가와라마 지역에 왔고요. 관광 안내소 들어가서 거기서 버스 패스를 구매를 할 수 있길래 거기서 사려고 했는데 저기는 솔드아웃? 지금 아침 11시인데 벌써 다 매진이 돼버려가지고 기온 시조역으로 가면은 거기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한 번에 이게 이코카 쓰면 2,300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한번 타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한 4번 정도 타야 이득이라고 해요. 기리시마선 시조역에 왔는데 여기선 사람이 파는 게 아니고 기계가 팔고 있어요. 기계가 일단은 일본에 진짜 많아. 돈이 별로 없네. 알았어요. 아, 버스 티켓 구매 완료입니다. 나중에 이거 반납해야 돼? 아니, 오늘까지 쓰고 버리면 돼. 와, 여기 예쁘다. 엄청 뻥 뚫려 있어서 예쁘네. 여기구나, 니시키 시장. 오. 오, 소고기. 야, 진짜 맛있겠다.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분위기고 바로 기모노 빌리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사히 뛰어서 버스를 탑승을 했고요. 내릴 때 카드를 찍는 것 같아요. 자, 버스 내렸고. 왜 그래? 똥 마려? 키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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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찾아. 뛰어가야 돼. 아, 좋아. 너무 신났어. 자, 키모노 빌리는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2층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키모노마다 이게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원짜리가 있고 55,000엔짜리가 있고. 이건 사는 건가? 근데 이게 엄청 고급진 건가 보네. 이건 이제 저렴한 거고. 보라색 괜찮네. 오, 예쁘네. 오, 잘 어울린다. 아, 오케이. 작은 거는 내가 막겠지? 발 아프겠는데? 그거 괜찮아 보인다.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키모노 먹방. 여기 봐보세요. 발 괜찮아? 어. 오, 나비 날아다니네. 기모노 입은 사람들 많네. 진짜 조용하고 좋다 여기. 어, 너무 이쁜데? 계속 너무 화했어. 우와,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신났어? 인생샷을 몇 개 찍어야 돼. 갈 데가 많아. 지금 공사 중인데도 많네. 골목골목. 헐, 귀여운 시바견. 이렇게 예쁘구나. 예뻐? 어. 좋아, 셀카 찍어. 셀카요? 저 오늘 보라색, 뭐지?
팀으로 입었어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온 후지미나리 거리라고. 아무튼 교토는 이런 느낌이야. 딱 만화성이. 만화성 느낌? 일본이 실제로 이렇게 사니까 이제 만화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가봅시다. 예. 기모노 왔네. 네. 외복한 세 개 입는다. 외복? 어. 미쳤다. 나 미친 거 같아 난. 그럼 너무 덥겠는데? 와 이거 엄청 두껍네. 안에 내복 세 개나 입는다니까. 이걸 어떻게 여름에 입고 다니지? 겨울에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겨울은 겨울용도 있고 이거는 여름용. 여기 사람 진짜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를 빨리 도는 거야. 이런 데도 이쁜데. 맞아. 이런 데가 더 예쁜 경우도 많아. 이런 골목이 진짜 이쁩니다. 조용하고. 에휴 어릴 때부터 일본 만화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 일본 왔으니까 이것도 입고 이런 골목 느낌 걸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 진짜 만화 속으로 걷는 느낌? 교토는 카메라를 끄기가 아깝다. 거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학생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수학 여행이나 보네. 점점 사람이 많네. 오 여기 예쁘다. 완전 반겨온 시골 마을 느낌인데. 여기도 예쁘다. 이쪽 가볼까? 네. 야 다 그림이구만. 아 여기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12분에 얼마야? 5만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해줄까? 이걸 맨날 태워야 되니까. 잘생기고 몸이 좋은데? 인력거꾼의 도시인가? 웨딩 촬영도 하네. 여기는 공원이래요. 응? 공원이래요. 공원 지도도 아날로그로 그려놨네. 올라가볼까? 아, 올라가볼까? 올라가보자. 와! 여기 이쁘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공원이네, 공원. 일단. 응. 완전 나 무슨 주렁주렁 나무 아니냐 이거는? 응? 몇 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여기 대나무 예쁘네.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오. 예쁘다 여기 길거리가. 어 그리고 대나무 소리가 너무 귀여워. 그렇지. 가자. 여기는 이제 니넨자카라고 하는 장소고요. 이쁘다. 약간은 그 뭐지? 드라마 촬영장인가? 그런데 영화 촬영장 더. 그래 구경해. 오, 디비디다. 생가치로. 우와. 공원 오뇨. 지브리의 본 고장이구만. 좋으십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다른 게 내려오나? 그래. 약간 저거 느낌 같다. 그 연남동에서 있는 카페 있잖아. 어디? 코리코? 이런 거. 일본 돈가 없는지. 한국이랑 비슷하다. 5,000원, 6,000원이다. 비슷하. 오, 진짜 잉어다. 와, 사람 진짜 참정 많이 하셨어요. 역시 여행지라서. 어, 이거 뭐? 꽃이에요? 꿈꿈이요. 탕후루 아니야? 탕후루인가? 떡인가? 단고 같은데, 단고? 떡이다 떡. 이거는 280. 먹어. 같이 다. 이게 뭐야? 오씨. 돌이야. 신기하다. 뭔가? 고래 히토츠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고다 당고. 당고 사진 찍을 거? 그렇게 좋아?
한 곳 다 녹는다. 원래 영상은 한 사진 100개 정도 찍어야. 약간 단고가 엄청 떡처럼 엄청 쫄깃쫄깃하지는 않고 이제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그 약간 좀 뭐랄까 데리야끼 맛? 맞아. 아 단고 다 먹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오케이. 오, 식물 진짜 예쁘게 자랐다. 택시 귀여워. 지금이다, 지금. 완전 나이스했어. 자, 올라가도록 하죠. 만져봐. 신기하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텨? 네? 들어가 보자. 향배 떠져. 오. 맛있다. 오케이. 사다이마. 땡큐. 아야토즈마. 우와. 오. 우와. 이거 볼까나? 아이스크림은 남편 빨리 안 오면 다 녹겠는데. 역시 일본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근데 제 스타일 아니다. 너무 달아. 그치? 먹었습니까? 네, 이거는 맛있고. 네. 이거 맛없나요? 이거 그냥 모이랑 그 말차가루 섞는 거 끝.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이거 사면은 요거 하던데 대형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진짜? 살래? 어 뭐 살래? 다른 것도 있나? 아 그냥 걔는 좀 못생겨. 아하 아 대보라고? 어 이쁘다. 응 기레이 응 아하 기레이 됐네. 기레이 됐어요. 가와요. 오케이. 어? 아리가또 오잖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응. 아리가또 오자마스. 아주 풀 코스프레구만. 자 이제 여기는 기요미즈 데라가 있는 장소고 사람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요미즈 데라다. 자, 이 관람권을 사면 됩니다. 그 관람권도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어. 저희는 기요미즈데라 이제 나왔고요. 이제 완전히 나가는 길입니다. 나가는 길에 카페 같은 게 있네. 와, 햇빛 이런 햇빛을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다. 여기로 가도 길 나올 것 같은데 여기로 가볼까? 엄청 아기자기하네. 이건 뭐지? 여우 마스크인가? 기념품 샀습니다. 이거. 키모노 대여하게에서 500엔이나 대여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사면은 그냥 600엔? 590엔? 이 키모노 신발을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부스터 가니까 한번 키모노 경험하는 거 좋아요. 추천합니다. 여기 완전 배경 완전 일본 옛날 느낌이라서 사진도 잘 나오고. 오 여기 뭐야? 귀엽다.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퇴근할 수 있지? 일본에 살고 싶어? 아니요, 저 한국이야. 그냥 한국 러버시네요. 이 정도면 그냥 워킹 유튜버 아니야? 워킹 유튜버? 두벅 유튜버? 응. 이름 채널 이름 바꿔? 두벅. 3만 보로. 하루 3만 보. 아, 이거 이쁘다. 신기해? 응. 일본에 있는 거? 응. 자, 길 찾아서 다 왔습니다. 개 힘들어. 너가 더 힘들겠다, 그지? 발이 엄청 아파요. 그지? 신발 그런 거 신었으니까. 왜 이래, 씨. 한국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는 그래서 기모노 미야비라고 하는 곳이고, 기모노 옷도 많고, 근데 여름에는 유카타를 입으라는 글들이 많네요. 그래서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유카타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모노는 겨울에 입는 거라고 하니까. 갑시다,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카모가와 강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강 구경하고 그리고 후시미 나리 신사로 갈 거야. 오케이? 어, 이거 진짜 잘 찼다. 귀엽지? 내렸습니다. 네, 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페어투어? 페어투어요? 페어투어는 만점에 10점 만점? 네. 어... 5점. 뭐라고? 아니, 그거밖에 안 준다고? 점수를? 우리 이거 나 이거 식어야 되겠다. 뭐야? 내 이거. 이거 한국어 뭐지? 그림자. 어, 내 그림자. 내 그림자 다리 겁나 깊네. 와, 와, 이런 느낌 너무 좋은데? 조용하고 잔잔하다. 아, 그 간지럽다. 너 나 놀렸지? 나 남편도 놀렸는데 진짜 겪어보니까 너무 빡치네. 남편을 왜 놀려? 여기는 뭘까? 여기 집도 이쁘다. 아, 집 예쁜데? 이런 식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쁘다. 아, 시원하다. 강에 보니까 시원하다. 여기가 카모가와 강입니다. 어, 볼 거 없구만. 네? 이거 신도림 강랑 뭐가 다르지? 그러면 우리 후시미 이나리 신사로 가자. 너무 다 이거. 애들이 너무 귀엽다. 아, 시바다. 아, 시바다. 여기 버스 정류장이라고? 우와. 근데 버스 언제 와요? 버스 4분 뒤에 온다면서요. 그럼 여기 같이 촬영했고. 아무래도 버스가 저기가 아니고 반대인 여기 같아요, 방향이.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하철 탈까? 지하철? 지하철 타고 가겠습니다. 그냥 이것과 충전하고 돈 다 써버려. 아, 모기 물렸어. 앉아있었는데. 아, 그새를 못 참고 모기가 물리냐. 가보자고. 지하철역 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지하철역을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빠 차. 어, 먹을까? 안 먹으면 안 되네. 밥을 먹자고? 먹으면 거기 늦었으니까. 저거 맛있겠다 근데. 타코야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갈까 일단? 충전을 하자. 충전을 하자. 충전을 해보자고. 온다, 온다, 온다. 와우. 오, 기차 온다, 기차, 기차, 기차. 찍어줄게, 찍어줄게, 찍어줄게. 아, 그냥 찍자. 내 사진 찍어. 또 오나?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근데 길을 알아? 난 도저히 길을 모르겠다. 36분 걸린다고 나오지 않아? 아니, 4분인데? 그래? 나는 왜 36분이 나오지 자꾸. 여기 교토가 지금 다 문을 닫았네. 5시가 넘으면 문을 다 닫아버린다니까. 여기도 기찻길이구나. 이렇게 느리게 온다고.
문을 이렇게 다 닫았네. 이렇게 닫았을 줄은 몰랐어. 가자 그냥 별로. 한번 봐도 저쪽인데 구글맵이 이상해요. 와 근데 문을 다 닫았어. 저녁에 여길 안 오는 건가? 오 맛있겠다. 아 낮에는 원래 다 이렇게 팔았나 봐. 근데 벌써 문을 다 닫은 게 나는 좀 약간 신기하다. 당연히 월요일 6시면 퇴근 시간이니까 퇴근해야지. 여기는 후시미 이나리 신사입니다. 저녁에 오면 좋은 게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없어서 그건 좋네요. 일본에서는 그 여우 가면의 의미가 어떤 풍요나 부?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구나. 인기가 많은 이 사진 스팟. 그래도 완전히 해지기 전에 와서 다행이긴 하다. 진짜 어둡다. 진짜 어둡다 여기. 아우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빛을 비춰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빛 아래로 오케이. 후시미 이나리 신사 어두울 때 오면 이렇습니다. 빛이 그래도 조명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서 이거에 의지해서 오는 거예요. 약간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아서 나쁘지 않은? 근데 만약에 여기 혼자 있다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 암튼 이 신사가 유명한 거는 결국에는 이 기둥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더 뭔가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정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예뻐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예쁘다. 후시미 이나리 지금 다 보고 왔고요.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교토는 지금 다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상점도 다 문을 닫아서 여기는 오래 있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점 잠깐 왔고요. 안녕하세요. 저녁은 간식인데요? 간식? 맛있어. 맛있어? 짜긴 해. 사진 찍었어? 네. 많이 먹어. 맛있다. 많이 먹어. 몰라. 안녕. 할 소리 없다. 후시미 이나리. 아우 어려워. 다 오사카로 떠납시다. 바이바이. 일본이랑 교토랑 오사카에 와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한국어 표기가 진짜 잘 돼 있다는 거. 지금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한국어가 생각보다 어디가나 잘 써 있어서 한국어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길을 몰라요. 메인 교토다. 메인 교토. 여기 지금 앞에가 바로 한큐 교토 가와라마치역 앞인데 주변에 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조명이랑 예쁜 게 보이길래 여기 한번 들렸다 가보려고요. 근데 여긴 되게 화려해. 그리고 생각보다 서양인이 되게 많다. 밥 먹는 데네 여기. 아 여기 와서 먹을 걸 그랬다. 어? 저희는 드디어 교토 가와라마치 선에 도착을 했고요. 교토 여행은 어떠셨나요? 교토 여행이요? 도쿄 아니고 교토입니다. 아니 교토 꼭 봐야 되는 곳이고요. 네. 양산적이고 완전 일본 느낌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교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